그래서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 국제적인 협력, 경협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2000년대 우리 민족 구호가 전면에 나와 있을 때는 북쪽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만약에 중국 사람, 중국 기업, 남쪽 기업이 한다면 남쪽 기업하고 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뜻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하겠다.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은 남쪽 기업보다는 중국 기업, 러시아 기업, 대만 기업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만 지역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디는 중국하고 협력을 주로 하고 어디는 러시아하고 어디는 남쪽하고 하고 하는 그런 비중적인 조절을 하게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 남북경협은 대단히 어려워진 조건이다. 전체적인 비중이 과거에 뭐 70, 80이었다면 앞으로는 20, 30의 비중 속에서 중에서 대응하고 나올 것이다 하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12월 달에 신년사를 개최해서 전원회를 열어서 자신들이 올해 1년 동안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얼만큼 당이 실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 강해력 강화 부분은 벌써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정찰 위성 몇 달 안에 지금 이제 발표를 발사를 하게 될 것 같고 하면서 그 부분은 굉장히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일단 1만 세대 화성 지구에 작년에 송신 지구하고 올해 화성 지구 1만 세대 건설하고 각 지방별로 100에서 500 단위의 집들을 쭉 걷는 것들을 집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오늘 얘기하는 거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병진 노선이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이었다면 앞으로 몇 달간은 외교와 경제의 병진 노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종식을 선언을 하고 북측이 이제 중국, 러시아 이런 부분하고의 외교적인 관계를 풀기 위해서 나오고 또 거기에 한창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대외관계 나옴으로써 경제적인 여러 가지 투자 유치라든지 경제 협력 부분들 제재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최소한에서는 관계에서는 제재를 무력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면 글쎄요, 뚜렷한 답이 보이질 않죠.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북쪽에서도 크게 지금 기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남북관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민간의 교류를 푸는 문제는 북쪽에서 받아주고 민간의 교류를 통해서 뭐 단기든 어떤 당국 간 관계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점을 찾는 것, 뭐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오늘 제가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